영등포구가 새 가정맞이 영등포 오늘과 내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7일과 28일 이틀간 도시재생 홍보관에서 임용 1년 이하 직원과 2017년 상반기 전입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정 현황과 미래상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영등포 새 가족으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 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강에 나선 조기령 구청장은 영등포 구정에 대해 속속들이 알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영등포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은 전체 예산이 얼마며 영등포의 인구는 약 얼마나 된다는 것은 좀 아셔야 돼요. 또한 조 구청장은 모든 민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전시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저리 현장 행정을 함으로써 한편 이날 특강 외에도 도시재생 홍보관과 자원순환센터 등 지역 시설물들을 둘러보며 영등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